이낙연 대표가 임종석 실장을 통화랑 통화를 했다고. 예,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합류를 기대하고 있는 목소리인데 이 가능성은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물론 새로운 미래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이번 총선에서 웬만큼 좀 갖추려고 많은 지금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세력화를 지금 깨야지만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에서 그 기반을 버리고 이낙연 대표와 새로운 미래를 민주당에 이렇게 적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변화는 민주당에서 지금 몸담고 있는 의원들이 별로 안 할 거예요. 새로운 미래로는 가지 않을 거다. 의원님도 동의하세요? 제가 볼 때 공천할 때는 기준이 명확해잖아요. 예. 아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제가 같이 상임위를 4년을 했어요. 서른 의원, 송갑석 의원, 국방위를 같이 하고 있어요. 예. 이재명 대표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정말 뛰어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탈락했잖아요. 그러면 국민 눈높이에 맞으려면 왜 이분들을 탈락을 시켰는지 근거를 내놓고 그분들이 납득을 시켜야 될 거란 말이죠. 우리 당은 원하면 본인이 원하든 대리인이 원하든 보여주겠다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지금 민주당의 공천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임종석도 여기에 다 해당을 하고 다 그러고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땐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명문 정당 아니라 이거 멸문 정당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아마 역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처럼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게 좋은 말 많이 해주고 많이 협조한 뭐 그런 대통령도 흔치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보고 이번에 정치 스타일이 그래요. 본인 양산을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찾아왔을 때 세 사람을 부탁했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임종석 전 실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컷오프 된 상황. 컷오프 되어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 당신 그럴 수가 있어. 절대 그럴 사람 아닙니다. 임종석 실장은 이번에 좀 도드라진 것이 예. 그전에는 뭐 거의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임종석 실장에 대한 정치적 그렇게 무게를 실지는 안 했죠. 선배님, 문재인 정부의 복심은 누군지 아십니까? 아,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국이라는 사람한테는 비틀어지다 그랬어요. 조국이 신당을 비례정당이지만 비록 만들면 일정 부분 저거는 협조를 할 것이고 이 결과치는 나중에 이재명 당대표도 이거는 일정 부분 수용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복심은 윤건영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 고민정 의원입니다. 그 시기에 정책적으로 가장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한 사람은 정태호 의원입니다. 그런 분들 다 공천받았어요. 그런데 경쟁자가 그 중에... 아니니까. 의장님 경쟁자가 아니니까. 저는 임종석 실장이 잠재적 경쟁 반열에 아직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선거의 구도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굉장히 가까우셨던 분들이 다 단수 공천을 대부분 받으셨어요. 그렇게 보면 이게 무슨 친문 지우기거나 무슨 명문 정당을 깨려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건 명확하다는 거죠. 오늘 멸문 정당을 만들게 된 것은 전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라고 봐요. 경기지사 할 때 선거 기간에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 당시 대통령이 있으면 이런 거를 제거를 했어야지요. 이거 다 방치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난 나서야 된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이러한 공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나서야지요. 당위성의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건데 나설 것 같아요? 성격상 못 나서시다. 본인의 공천이 어렵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뭐 있지 않습니까? 뇌피셜 비슷하게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제하셔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어떤 의원이 뭐 친명은 세입자다. 이런 이야기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런 말씀은 하시는 게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표가 2000년대 초반부터 민주당에서 출마했던 사람이에요. 2004년도도 출마하려고 했고 2006년도에는 시장선거 출마했고 그런데 이 말씀하신 분은 민주당에 입당한 지 5년, 6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자기가 모셨던 보수도 팔아가지고 내가 국회의원 되겠다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까지 하셨던 분을 모셨던 분들은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대통령을 끌어와가지고 갈등을 만들고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도 아무 말씀 안 하실 거고 임종석 실장도 그 정도 사리분별력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무마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대체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는데 원래 이 총선판이라는 것은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판을 만들 때 보면은 누군가나 몇 명은 상징성이나 또 인지도가 높은 이런 사람은 희생양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희생되셨죠. 그런 측면에서 임종석 실장도 그런 결과를 도래한 것이고 많은 아픔과 또 분노가 있지만은 그걸 또 다음 또 자기 정치 스텝을 위해서도 이걸 또 녹여나가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후견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해찬 전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은 같이 가야 한다, 살려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죠. 또 의원님이 이해찬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내셨어요. 실세잖아요. 제가 초선 때 비서실장을 만 2년을 했습니다. 최장수 비서실장을 했는데 이제 그 과정을 좀 저 확인을 해봤더니 이해찬 대표님은 아무래도 이제 명문 정당의 화합을 위해서 이제 그 점을 좀 더 강조하면서 가급적이면 상징성이 깨지지 않도록 하자는 이제 취지를 전달을 했던 것 같은데 마치 그게 그 매우 강하게 의견을 전달한 것처럼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개인 의사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 얘기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게 더 중요한가에 대한 각각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해찬 대표도 등을 돌렸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그런 상황은 그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네버. 오,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해찬 대표 같은 분들이 어른들이잖아요. 그런 말씀 안 하시죠. 다만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임종석 실장과 관계가 좋은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이 그 메시지를 좀 좋게 활용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언론에 나온 거지. 그런 일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특히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혈맹 관계라고 그래요. 두 사람 말에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런 정도 가지고 뭐 허물어지고 금이 가고 그럴 건데 등 돌렸다 이런 건 절대 아니다. 어떤 진짜 썰입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썰이다. 저는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대표 충분히 버릴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혈맹 관계인데요? 혈맹 관계지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너무 많은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고 법원에서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봤었을 때에 이해찬 대표가 정치적인 판단이 빠르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은 이제 이해찬 대표는 실제로 정치 은퇴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오랜 정치적 경험을 가지고 계시면서 정치적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너무 과도하면 상황 소리를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절제하면서 조언해야 될 게 있으면 직간접적으로 하는 수준이고요. 무슨 지금 이미 은퇴하신 분이 누구를 뭐 택하고 버리고 이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찬 대표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혁적이어야 된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들어야죠. 손에 피를 묻히죠. 두려움 없어라.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는데 최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강한 비판이 나왔다고 하죠.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그 다음 날 이재명 대표가 이런 입장을 내놓습니다. 자기 가족을 벗기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죠. 이게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고.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정해진 규칙 속에서 경쟁을 하다가 이 규칙이 나한테 불리해. 이 경기에서는 이기기 어려워. 라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뭐 자유입니다만 그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시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포용을 위한 말은 아니었어요.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경기 규칙이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 참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경기 규칙이 이상 없으니 너 들어오라.
왜 규칙을 따지고 있냐 이 얘기잖아요. 그건 이재명 대표가 말을 잘못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데이터라든가 모든 것들을 공개를 하고 서로 얘기를 해야죠. 20번 전화하는데 왜 안 받아요? 그거는 이미 결론을 내놓고 안 만나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이 경기 규칙이 공정하면 왜 안 내놓겠어요? 저는 이 규칙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그렇다고 희망하시는 거죠? 절차적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누적해왔고요. 그게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거라면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8년 전부터 운영해왔던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다른 사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표현을 부드럽게 하면 좋았겠다 이런 뭐 희망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초반에 저희 당에서 탈당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님도 그러시고 예.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의원 이런 분들도 나가셨는데 그분들이 다 자기 지역에 경쟁 상대들이 있었어요. 경쟁에서 질 게 뻔히 예측되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로 탈당하셨던 분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정당하거나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당이 대표가 이제 표현한 건데 그 실체로 옳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경기의 규칙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8년 전에 만들었다. 8년 전이었지만 아까도 제가 8년 전에 만든 걸 가지고 8년 전에 그걸 예측합니까? 민주적인 프로세스가 작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눈에 안 보이시는 장입니다. 아닙니다. 보십시오. 고민정 대표가 최고위원이 왜 사퇴를 했겠습니까? 도덕적으로나 법적 기준이 없어요. 여기에 지금 해당되면 이재명 대표부터 잘라야 되거든요.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의원 평가래도 그럴 거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경기 규칙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규칙을 전혀 준용을 하니 다른 분들이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시스템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평가도 네. 정확합니다. 다만 윤활유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려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정무적 작업들 그리고 약간의 작은 배려들 저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민주적인 절차는 제대로 되는데 행정적 절차의 서투름 이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입당도 탈당도 자유다라는 발언이 나왔던 그 자리에서 좀 참 절묘한 사진 한 장이 포착이 됐어요. 거기에 플러스 좀 뼈 있는 농담을 하는 장면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죠. 아니 이게 단수공천 받으면 친명이고 경선이면 비명이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희덕거리고 웃더라고요. 민주당이 이번 공천과 선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게 과연 적절했느냐 하는 비판의 지점은 있거든요. 어떤 시스템 공천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희생되는 사람들은 억울하고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끓여주고 그래도 추스려주는 역할이 당의 대표인데 4월 총선 성적표를 받아보고 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목도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저렇게 차갑게 해가지고 나중에 저 양반이 어떻게 저걸 견딜까. 여당 지도자도 이러지 않는 판인데 지금 그는 이재명 대표가 무슨 생각으로 저런 정치적 리더십을 쌓는가 저는 상당히 그 대목이 정말 궁금해요.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저는 그 부분은 결국은 그 장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가를 갑니다. 조문을 하러 갔어도 24시간 동안 울고 있을 수는 없어요. 중간에 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니는 카메라라든가 기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시간을 녹화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언론이 가지고 있는 특성, 뭔가 싸움 붙이고 싶어하고 뭔가 역설적 이슈를 만들고 싶어하는 저는 그런 취향이 굉장히 작동했다고 봅니다. 언론의 탓이다? 언론은 원래 속성이 그런 거죠. 역설적 이슈인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수행했던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즐겁지 않은 그런 얼굴이었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농담하는 순간이 딱 캐치가 된 거예요. 헬스장에 갔었을 때의 장면은 우연일 거예요. 그 임종석 실장 기자회견. 예, 그거는 우연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클로즈업할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천 과정에서 던지는 말들은 굉장히 당대표로 국가 지도자급으로선 정말로 부적절하지요. 지금 이 기준이나 이런 것도 발표가 안 되고 하는데 여기에다 대고 지금 입당도 자유고 또 뭐 탈당도 자유다. 지금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짜져 있는 이 틀에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나가려면 나가라는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청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재명은 당의 시대 정신이며 상징이다.
지금 민주당의 깃발이요 상징은 단연 이재명 대표입니다. 친노, 친문은 되고 친명은 안 됩니까? 4년 전 총선에서 다 문재인 이름 걸고 국회의원 후보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안 됩니까? 친노, 친문은 되고 친명은 왜 안 되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근데 저게 나는 정청래 의원이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이재명 당 체제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가장 자기 뭔가 마음을 다 바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대체적으로 솔직한 입장이 나온 겁니다. 당내 여러 가지 이 불란 세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우리가 이번에 좀 손 좀 보는데 왜 그들 그런 거냐. 지금 상황은 이재명 당 체제고 예. 이재명이 새로운 민주당을 앞으로 열어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정청래 수석 최고가 저런 입장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사실은 정청래 최고가 한 이야기는 권력 정치의 솔직한 면을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뭐 DJ인들, 노무현 대통령인들, 어떤 당대표들 전부 다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이 짜지고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대권 가도가 달려가길 바라고 있는 거죠. 그건 사실, 사실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도요. 안철수 그 의원이 끊임없이 문재인 당시 당대표를 흔들어가지고 그리고 결국 탈당했잖아요. 그때 문재인의 리더십도 굉장히 취약하고 그렇지만 결국 대통령이 돼서 일종의 이제 시대 정신을 대표하게 되는데 지금 이재명을 여러모로 77.7%의 당원들이 지지하고 또 여러 가지 시대 정신을 맡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소위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끊임없이 과거에 노무현, 과거에 문재인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계속 흔들어대면서 예. 이재명의 리더십을 깎아내리거나 폄훼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민주당의 시대 정신은요. 정청래 같은 사람을 자르는 게 시대 정신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김경률을 보내려고 했죠. 정말 정청래 의원 너무 말이 험악해요. 그리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해요. 손흥민 비유하잖아요.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손흥민하고 어떻게 비유를 합니까? 손흥민은요, 11명의 축구선수가 들어가서 조직적으로 정말로 컴퓨터처럼 주고받은 조직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잘라내기잖아요. 친문이면 잘라내잖아요. 경쟁자는 다 지금 제거하고 있잖아요. 이런 판인데 무슨 시대정신이 이재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정말 이재명 당대표가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정청래부터 우선 읍참마속을 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을 잘랐죠. 근데 그때 과정으로 보면 정청래도 그 시기의 분노로 보면 탈당하고 뭐 딴 것 했어야 됩니다만 정청래 의원이 그때 참았어요. 받을 데가 없잖아요. 받을 데가. 이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당의 선거운동을 도왔거든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지금의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지금 특히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도 필요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거다. 아니 그 말에 대한 논란으로는 저희가 바이든 날리면 대통령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당이나 이거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네.